점수를 떨어지는 겁니다. 그렇군요. 3쿼터 이제 50초 남았습니다. 54대 36으로 광주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. 왼쪽에서 석점. 조금 짧았습니다. 광주대학교가 공격권을 가져갑니다. 서지수. 볼을 살려냈습니다. 언패스. 나이에스. 나이에스 스피드. 나이에스. 그리고 볼 밑에서 강유림이 마무리 지어줍니다. 지금 나이슬 선수의 묘기가 나왔거든요. 또 이런 게 안 들어갔을 때 풋백, 리바운드로 뛰어드는 강유림 선수한테 걸렸거든요. 네. 3쿼터 종료 직전 광주대학교가 다시 20점 차를 만들어냈습니다. 정원에. 드리블에서 실수가 있었군요. 지금 이제 정은혜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볼 핸들링이라든가 볼의 스텝 또는 움직임 이런 건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좋았거든요. 세 명을 다 돌리는 나이에슬 선수의 몸놀림이었습니다. 지금 이런 피봇이 마이클 조던이 초창기에 했던 스핀 무브 아주 기본이 아니겠습니까? 네. 강유림 선수의 득점. 이제 57대 36이 됐습니다. 3쿼터 남은 시간은 8.4초인데요. 두 번째 모두 들어갑니다. 남은 시간은 5초. 김유리가 뛰어들어갑니다. 오른쪽으로. 멈춰서 3점을 실어들어갑니다. 원래 김효진 선수가 숙명여고 시절에도 상당히 3점 슛에 일각이 있던 선수거든요. 네.